4장 13절이요. 우리 용태가 읽어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예요. 내가, 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작정하기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이득을, 소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 딱 제껴놓고요. 내가. 예, 내가 하는 거, 내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내가.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해, 내가. 하나님 딱 제껴놓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다고 되지 않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만 보면 돼요. 성령을 쫓아야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내가 성령의 종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누구를 도움으로.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백날 예수를 바라봤자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3년 동안 공생일을 했어요. 공생일을.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목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는 내 목회는 내 목회. 내 목회를 하고 싶으면은 성령을 딱 외면하면 돼요. 아주 신바람 나죠. 처음에 잘 될 것 같죠. 네, 망합니다.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해봤자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곳에는요,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요. 아, 국정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용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인생인데 죽어도 자기가 해보겠다. 예? 죽어도 자기가 해보겠다는 그게 지금 많은 교회의 목회예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목회가 1년을 하더라도 값진 거예요. 우리 호세아 13장 3절을 봅니다. 네, 구약 1267페이지. 구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3절. 우리 용태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누가요? 사람이. 사람이란 존재는 아침 구름 같대요. 아침, 아침 구름 같대요. 그럼 사라지지. 햇빛이 해가 뜨면은, 예, 물방울은 다 날아갑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대요. 이슬이 맺혀요. 해가 쨍쨍 내리치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달려오는 쭉정이 같대요. 알이 없잖아요. 쌀알이 없으면 쌀알이 없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알갱이 있는 건데 알갱이. 알갱이 있는 건요. 그 깔아놓은 곳 주변에서 흩날립니다. 그나마 쓸어 담기나 해.
북쪽에는 달을 나갑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어때요? 그 굴뚝에 나가는 연기가 오래 버텨요? 금세 사라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같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영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키는 개미가요,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되는 참자리를요, 딱 들고 걸어갑니다. 혼자서. 혼자요, 그 큰 잠자리를요, 제가 끌고 가. 턱을 딱 물고요.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이 개미의 그 허리와 목과 턱에다가 힘을 줬거든.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힘이에요. 개미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미를 창조할 때요, 그 턱에 힘을 주지 않고, 이 가느다란 목에 힘을 주지 않잖아요. 못 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용태도 요즘 일을 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든 작정은 허탄한 자랑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금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런 프로그램 알파 프로그램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끝없이 안아줍니다. 그리고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 자기는 기름 보일러에 자고 거기 연약한 영혼들은 나무 데서 자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주여.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잖아요. 겸손해집니다. 보세요. 이 막대기 하나를 내가 쳤는데 종의 온 몸이 떨어. 그런 거예요.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온 몸이 떨어요. 감히 연약한 영혼들은 나무 되는 집에 자고 자기는 기름 보일러서 뜨끈뜨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이에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눈을 열었어요. 어떤 눈이요? 거짓과 이 진실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줬어요. 얘기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저 알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허탄한 자랑이야. 이렇게 해서 재현이가 예수 만나겠지. 허탄한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더 적어. 그렇죠? 정말 힘든 거예요. 응?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지옥 갈 준비한 게 아니야.